제대로 된 눈 한번 없이 이번 겨울 보내는가 했는데요. 눈더 눈이 내렸습니다. 진천에 15cm의 눈이 쌓이는 등 올겨울 최대 적설을 기록했습니다. 막바지 눈이 선물한 겨울 풍경을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 상당산성이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. 소나무엔 풍성한 눈꽃이 피어나고 겨울 산성을 찾은 등산객들도 순백의 설경에 푹 빠졌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눈 많이 내리는 날 산성에 올라오니까 아주 마음속이 뻥 뚫리는 게 아주 시원하고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. 눈싸움을 하고 눈 속에 온몸을 뒹굴어 봅니다. 방학 끝나기 전에 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대구에서 못 봤던 눈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진천에는 15cm의 눈이 쌓여 최대 적설을 기록했습니다. 눈 덮인 돌다리는 오랜만에 산책 나온 가족들에게 겨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. 사진 작가의 셔터도 바빠졌습니다. 눈이 뭐 안 오다가 눈이 오니까 또 이 반가운 마음에 사진 촬영하고 나왔겠습니다. 눈도 안 오는 이런 상태로 그냥 겨울을 보내야 되나 이랬는데 눈이 오니까는 막 가슴이 설레고 너무 아름답고. 도심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즉석 눈썰 매장이 만들어져 때늦은 겨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. 제주도에서는 눈이 잘 안 왔는데 할머니 댁 가서 눈을 받고 썰매도 타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너무 재밌었어요. 눈이 몰고 온 한파로 한낮에도 영하권을 밑돌았지만 눈 때문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.